그렇지만 손이나 겨드랑이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의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보게 돼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 K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은 물론이고 건조한 겨울철까지 계절에 상관없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병은 그 자체로 통증이나 생명의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정말 말 못한 불편함과 고통을 줍니다. 과연 이 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한증이에요. 자, 언제나 흥건히 넘치는 땀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이 다한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인지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땀이 나는 이유는 체온 조절과 혈액순환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몸속의 체온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 몸속의 체온은 우리의 기관지나 폐 같은 호기 그리고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열이 발산되죠. 그렇게 열이 발산되면서 우리의 체온이 조절되게 돼요. 그런데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제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땀을 통해서라도 체온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땀의 배출량은 일반 적으로 하루 850에서 900ml 정도예요.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를 바로 다한증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과 균형에 이상이 생겨서 일반인보다 땀 배출의 양이 증가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한증인데요. 이러한 다한증은 당연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생활이 위축되거나 정서장애까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한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한증은 원인에 따라서 1차성 원인 2차성 원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2차적 다한증은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한증이 발생하는 경우에요. 그 기저질환에는 신경질환, 갑상선질환, 다른 내분비질환, 폐경, 그리고 비만, 그리고 전립선암이나 악성종양의 호르몬 치료 시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돼요. 다한증이라는 그 자체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죠. 다른 질병이 원인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다한증을 해결하려면 해당 질병을 해결해야 다한증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1차적 다한증이에요. 이러한 경우는 뚜렷한 원인은 없고 다른 질병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한증만 발생하는 경우에요. 일반적으로는 손이나 발, 얼굴, 겨드랑이 이런 곳에 국소적으로 땀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극 요소는 열이라든가 운동, 그리고 정신적 자극이나 심리적 자극이 있을 때 이럴 때 영향을 받게 돼요.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땀의 분비 기능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떠한 신경 이상,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땀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한증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한증 치료에 앞서서 내가 가진 다한증이 원인이 있는 것인지, 이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해요. 우측에 보이시는 자가진단법은 내가 열이 많아서 땀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한증의 증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방법 법이에요. 병원에 방문해서 자세한 검사와 함께 진단을 받기 전에 이 항목들만 확인해 보셔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항목들 중에 한 개 이하인 경우에는 다한증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고 두 개에서 다섯 개 사이라면 다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 이상이신 분들은 다한증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고 일곱 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이기 때문에 상담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가진단을 통해서 여섯 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단순히 내가 땀이 많다 정도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다한증이라는 것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6개 이상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다한증으로 진단이 가능한데 단순히 내가 땀이 많다 하고 넘어갔다가는 2차성 다한증도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2차성 다한증이 뭐였죠? 다른 질병이 있어서 다한증이 발생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내가 단순히 땀이 많다라고 하고 넘어가서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나에게 병이 있는데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항목들 중에 6가지 이상인 경우는 다한증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질병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잘 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땀이 많아지신 분들은 내가 다이어트 약이라든가 갑상선약, 감기약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다한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은 시기와 다한증이 발생한 시기가 겹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6가지 항목 이상이 확인이 돼서 다한증으로 의심이 되는 상태인데 다른 질병이 없어요. 그렇다면 1차성 다한증이죠. 그럼 이렇게 1차성 다한증이 의심된다면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죠. 그냥 정말 땀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한증 자체의 원인을 밝힐 수는 없고 이 증상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땀이 많은 증상을. 이 1차성 다한증은 일반적으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다 땀이 많이 나는 경우보다 손에 많은 경우, 이렇게 손에 다한증이 있는 경우는 정말 괴롭습니다. 손이 축축해져서 악수를 할 수도 없고 펜을 쥐어도 땀이 뚝뚝뚝 나고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데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이가 아예 젖어버리니까.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위축되게 돼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에는 더 그렇죠. 그리고 뭐 겨드랑이라든가 뭐 얼굴이라든가 다른 부위에 나는 땀도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1차성 다한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해결의 측면이 아니라 증상 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증상 그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럼 이 다한증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한증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약간의 효과를 봐도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뿐이에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시도해볼 수는 있어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바르는 약제, 먹는 약제, 이온 영동 치료, 보톡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바르는 약의 경우는 처방을 받아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구매가 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성이 편리해서 한 번쯤 써볼 만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먹는 약제는 어떨까요? 땀이나 눈물 같은 것들이 좀 덜 나게 하는 약들인데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옵니다. 땀뿐만 아니고 안구도 건조하고 침도 건조하게 되고 변비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동안만 효과를 발휘하는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온 영동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좀 생소하죠. 이 치료 방법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을 이용해서 땀과 같은 액체를 분해하는 성질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에요. 물 속에 해당 부위를 담부어서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땀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도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죠? 심박 장치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나 이제 레이저도 있습니다. 이런 보톡스나 레이저는 땀이 많은 부위에 보톡스를 맞거나 레이저를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땀샘에 분포하는 교감신경의 말단부에 작용을 해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파괴시키는, 그렇게 해서 땀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건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더 짧기도 길기도 하지만 6개월 정도까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에서 효과를 본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지만 금액적인 부분도 당연히 부담이 되고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지면 또 시술을 받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비수술적인 치료요법들이었죠.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효과가 일시적이고 다시 돌아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치료는 사실은 수술적 치료뿐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의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제 땀이 나는 부위의 신경을 차단하면 다른 부위에 땀이 더 많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부르는데 발이나 얼굴에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성 다한증이 너무 극심하게 발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얼굴이나 발에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손이나 겨드랑이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의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보게 돼요. 그리고 겨드랑이는 7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뭐 당연히 수술 후에 약간의 합병증이라든가 통증,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수술을 고려하셔야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한증이라는 것이 어떠한 질병이고 왜 발생하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다한증은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기보다는 생리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도한 생리현상으로 인해서 다한증 환자분들은 너무나 답답함과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심하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 기분은 사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한증 치료의 주된 목표는 다한증 환자의 사회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불편감을 해소하고 그래서 결국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다한증 치료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한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심지어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정도이다, 그런 분들은 다한증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땀이 많이 난다
바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꼭 다한증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한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다한증 치료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